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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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힘이 좋아. 아, 힘이 좋네. 힘이 좋아. 이제 더 줄까? 더 줄까? 근데 체력 진짜 좋네. 어. 폴렌 네이처 네. 조개야 애가. 오. 나이드 나이드. 와. 나온다. 와 진짜 커. 몇 년 된 거지 이게. 유럽의 마지막 원시린이라 불리는 비아워 비에자 숲에 도착했습니다. 8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온 숲. 무려 12000여 종이 넘는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야생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 숲이 되게 굉장히 보존을 잘 해놔가지고 이 EU 국가다 보니까 EU에서 우리 이 숲은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니까. 아 그럼 폴란드에서 뿐만 아니라 EU에서 보호한다고? EU에서도 이 숲을 보호하자 해서 진짜 완전 자연 그대로 사람의 손때 묻지 않은 나무들 봐라 겁나 크고 멋있다 해가지고 진짜 멋있다. 또 폴란드 사람들이 숲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더라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애들이 힘이 좋아. 아, 힘이 좋네. 힘이 좋아. 빠르다. 잘한다 잘한다.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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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은 거기 가봐. 주시한 친서비. 어 힘드네. 야 우리 전 이거 진짜 힘든데. 동네 빨리 가보자. 어. 와 근데 풍경 봐봐. 아 대박이다. 근데 가면서 풍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여유가 없어진다. 산을 정복하려는 한국인 마인드다 맞지? 그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Could you tell us good things, good side of Poland? Nature. Girls. Girls? Yeah. What is girls? Ladies. Ah, girls. Ah, girls. Ladies. Yeah. Like you. 아 이거 원했네. 그거였어. 하나 둘. 오 다시. 원시림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기원전 8000년 전부터 형성된 그 숲 그대로 지금. 와 진짜 주락이고 뭔가 봐. 울창하다간 말이 딱 이거다. 와 무섭겠다 밤에 오면. 나무도 다 크다 그냥 안 보인다. 햇빛이 안 보인다. 다 가렸어. 아까 물어보니까 저런 나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얼마 안 됐대. 얼마나 됐대? 300년밖에 안 됐대. 애기네. 애기래. 애기네. 아직 존댓말 쓰고 있대. 막. 이런 거 지나가다 이런 거 보이는 거 한 200년, 300년 되고 맞지? 완전 진짜 갓난 애기들. 300년 밑으로는 쳐주지도 않는다. 그렇지. 풀떼기다. 이게 버섯 맞나? 조개야 애가. 그러니까 우리 유칼립투스에서 본 조개 대왕 조개가 많거든. 그 조개도 이렇게 크지 않은데 버섯이 어떻게? 야 이거 야 만져도 되나?
만 좀 징그럽다 근데. 무섭 독들은 거 알겠지? 화장. 오. 나 아이디. 야 이거. 내 아이다. 언터처블 수필이 만져 되나? 다 부쌌다 형님. 벌써 죽었다 이거. 오. 나 아이디. 비싸다. 야 겁내 크다. 아 떼져 있었네. 어 떼져 있었어. 와. 아 형님 얼굴 진짜 크다. 와. 버섯 볶음 40인분 나오겠는데? 400인분 나오겠다. 400인분 나온다. 와 진짜 커. 몇 년 된 거지 이게 보면은. 와. 몇 년 된 거고 대충 한번 살려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한 25년 정도. 니랑 나이가 비슷하지 싶다. 그럼 내랑 비슷한데? 어. 와. 그래 생각해 또 좋네? 여기서는 애기다. 그치. 이거 이 정도는 그냥 뭐 흔한 버섯 정도. 요런 나무는 이제 한 300년. 여기는 한 25년. 어린이.